좁은 엘리베이터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타는 기분 어떠셨나요? 숨쉬기도 민망한 거리에서 답답함을 느끼진 않으셨나요? 우리가 느꼈던 그 30초도 안 되는 답답함이 밀집 사육아를 커가는 닭들에겐 일상적인 고통이라고 합니다. 축산법에 따르면 산란계를 기준으로 닭 한 마리의 최소 사육 면적은 A4 용지보다도 작은 0.05제곱미터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이런 기준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가축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공장식 밀집 사육으로 인해 닭들의 면역력이 떨어져 AI 확산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동물복지형 농장이라 불리는 친환경 사육농가에 대한 평가는 달랐는데요. 넓은 면적에서 자라는 데다 방사형 사육으로 운동도 많이 할 수 있는 친환경 농가의 닭들은 면역력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AI 발생 이후 산란계 농가는 32.9%가 살처분됐지만 친환경 농가의 피해는 1.1%에 그쳤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키웠느냐에 따라 AI에 대한 저항력이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물복지형 사육은 투자 비용 부담으로 인해 닭과 달걀의 값이 비싸지기 때문에 섣불리 시행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계속되는 살처분, 그에 따라 국가 예산 낭비가 심해지면서 국민 부담은 늘어만 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최소한의 자유조차 허락되지 않는 가축들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동물복지형 사육 도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병부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가혹행위, 이른바 악기발이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악기발이는 악바리 기질을 발휘하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실상은 그 이름만 거창할 뿐 후임병의 근성을 시험해본다는 명목으로 이어져온 해병대의 지독한 악습입니다. 얼마 전 한 부대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상습적으로 한 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먹도록 강요한 사실이 또 한 번 밝혀져 파장이 컸죠. 인권위원회 조사에서 피해 후임병은 최종 목표치를 정한 후 음식을 먹이고 바로 몸무게를 재기한 선임의 엽기적인 행태를 털어놓았는데요. 계속된 추궁의 선임병은 해병대에 들어와서 악기발이 한 번 정도는 당해보는 것도 괜찮다며 그동안 후임병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괴롭혔던 사실을 곧바로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임병 역시 과거 자신의 선임병으로부터 같은 피해를 당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습니다. 후임 시절 그는 악기발이로 이틀간 초코바 180개를 먹어 몸무게가 20kg이나 불고 성희롱까지 당했었다고 하는데요. 이날 그의 발언을 통해 대물림되고 있는 군대폭력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근절은 고사하고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악기발이. 요즘은 내 후임을 예뻐한다는 취지로 계속 음식을 먹이며 더욱더 그 행태가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군대 내 가혹행위 수법은 다양해지고 있지만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악습은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에 어느새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전근대적 병역 문화. 군대를 가야 할 아들을 둔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한 요즘입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